안녕하세요. 김명덕 선유라의 아주 뻑가요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명덕. 이름도 예쁜 유라유라 산유라 인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울 경기 스타 노래 강사 가수 박훈수가 부릅니다. 온몸으로 부딪혀라. 그렇습니다. 야, 우리 박건수 씨 온몸으로 부딪혀라. 야,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박가수님 아주 말이죠. 네. 노래를 열창을 해주셨는데. 네. 노래를 또 이게 가르칠 때 하고. 네. 야, 그리고 또 우리 부를 때 하고. 네. 이 뻑가요 우리. 네. 이 무대에서. 네. 좀 부르니까 좀 어떻습니까? 뻑가고 있습니다. 뻑가고 있습니까? 네. 아, 열심히 들어. 자, 가르칠 때는 좀 많은 주부님들과 함께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가르치니까. 예. 즐겁고 행복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자리에 서서 한전 저 혼자 제 노래를 부르니까. 예, 예. 또 요즘 같이 비대면으로 관객 없이 하니까 좀 약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이게 어색하기도 하죠. 그렇죠. 어색하고요. 예. 그다음에 입장할 때 보니까. 예. 방역을 너무 철저히 해서. 그렇죠. 손 소독 하고 마스크 끼고. 예. 그다음에 또 거리도 두고. 거리 두기 하고. 그렇죠. 예. 자,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지켜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네. 저희 김명덕 산유라의 뻑가요에. 네. 처음 출연을 하셨는데. 네.
제가 가만히 무대에서 이렇게 감상을 해보니까 무대에서 무대를 들이대면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러면서. 아, 제 노래가 네, 그렇죠. 온몸으로 부딪혀니까. 온몸으로 부딪혀야 되니까. 두 주먹 쥐고 달려라. 내 일을 향해 달려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뻑가요. 뻑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 무용단이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오늘 그 개국했잖아요. 네. 자, 메시지 한번 날려주시고. 자, 전국에 많은 가수분들이 계시는데요. 예예. 정말 이런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예. 음반은 없지만 아, 그래도 나도 전 무대에 서고 싶다 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이 자리에 꼭 쓸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뻑가요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요즘에는 유튜브 1인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번 멋지게 여러분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야, 역시 스타 강사니까 말씀을 그냥 네. 딸딸딸딸 잘하시네. 아, 뻑가게 하십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박건수 씨 두 네. 번째가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작품 만든 게 이제 10년 됐는데 웃으면서 안녕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이제 작사를 하고 네. 송재철 선생님께서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웃으면서 안녕. 안녕. 예. 네. 자, 우리 박건수 씨의 웃으면서 안녕 네. 부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나 추억이 아픔으로 남아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그도 그렇게 웃으면서